허리에 병이 생기면 그 다리가 아프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어떻게 좀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런 걸까요? 허리에서 다리로 가는 신경이 빠져나옵니다. 그것도 이제 그 목, 등, 허리 다 부위 부위마다 신경이 가는 길이 달라서 주로 오늘은 허리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허리 제일 많이 움직이고 제일 많이 탈이 나는 게 이제 허리 4, 5번 디스크 사이가 제일 많이 나는데 그런 거면 엉치에서 다리, 종아리, 발목 이런 식으로 신경줄 따라서 쭉 병이 생기고 증상도 그 증상 따라서 생기는 거죠. 뭐 통증이 있어도 이게 근육 따라 아프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네. 신경줄 따라서 아프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지 방사통, 이게 허리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다리로 내려오는 통증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아픔으로 나올 수도 있고 저림으로 나올 수도 있고 네. 뭐 마비, 운동 마비로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통증에 관련된 증상들이 좀 더 빨리 나오고 마비 신경들이 좀 더 늦게 나오고 회복은 마비를 운동 마비가 제일 늦게 회복이 되니까 의사들은 다리에 힘이 안 와요. 발목이 안 올라가요. 발가락이 안 움직여. 이런 거에 더 중하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이 뭐 감각 저하나 운동 신경이 마비가 되는 부분은 좀 심각해서 환자가 자각을 빨리 할 것 같은데 네. 통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그냥 내가 요즘 다리가 아픈가 보다고 네. 그렇죠. 마사지 받고 아프다고 하는데 네. 이게 근육 따라 딱 특정 부위 뭐 허벅지만 아프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쭉 이게 신경줄 가는 대로 4번 5번이면 예, 종아리 발목 따라 아프다 엄지 네. 발가락만 아프다 뭐 이런 식으로 신경줄 따라 아프면 이거는 치료를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아프신 분들 많으실 텐데 허벅지부터 쭉 엉덩이부터 이렇게 뭔가 그 라인에 따라서 내가 쭉 아픈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좀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허리에 이제 병이 생기면 우리가 가장 좀 두려워하는 게 병원 가면은 수술하라고 하더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치료 단계는 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그렇죠. 생각보다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아도 수술한 는 환자의 퍼센트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척추 환자의 치료 단계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평상시에는 본인이 조심하고 근육 강화하는 거죠. 맨 밑에 예방하는 거고 그다음에 첫 번째로 통증이 있을 때 보존적인 치료 중에서 약 먹고 물리치료하고 쉬고 하는 이런 가장 1단계적인 치료 그다음에 그거로 안 되면 신경 차단도 신경 주사라고 그러죠. 신경 차단 주사를 많이 맞으시고 그거로도 좋기는 좋은데 좀 더 오래 갔으면 좋겠다 그러면 비수술 치료는 시술로 가는 거고 이런 치료의 효과가 없으면 마지막 단계에서 수술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라미드 구조처럼 상당히 많은 부분은 밑에 단계의 치료에서 호전이 되는 거고 저 윗단계인 수술까지 가는 환자의 퍼센트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조기에 치료를 해야 빨리 낫고 저 끝단계 치료까지 안 갈 수 있는 겁니다. 수술을 미루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앞단의 치료들을 조금 더 빠르게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네. 말씀을 주셨고 자 그러면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내가 다 해결이 되면 좋을 텐데 비수술적 치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제 시술에 가장 요즘 제일 많이 시행되는 게 경막의 신경 감압술 또는 뭐 유착 방류술이라고도 하는데 그 꼬리뼈로 관을 넣는 거죠. 예, 그런데 관이 올라가면서 우리 엑스레이를 보면서 신경줄 따라서 쭉 올라가는데 자동차 생각하시면 자동차의 와이퍼처럼 이렇게 좌우로 흔들면서 신경에 늘러붙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좁아지면 거미줄처럼 신경이 늘러붙는 유착이 생깁니다. 그런 것들을 물리적으로 카테타 관을 통해서 쭉 우리가 병변 MRI로 확인된 부위까지 쭉 올리고 올려서 물리적으로 한번 띄워준 다음에 신경 없애는 약 늘러붙은 거 녹이고 다시 늘러붙지 않게 하는 이런 약들을 종합적으로 섞어서 그 약물을 섞는 거를 칵테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술을 한 두 종류 섞는 거를 칵테일을 하듯이 그런 여러 가지 치료 목적의 약물들을 섞어서 그 병변이 있는 부위에 뿌려주는 것이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병변이 있는 곳에 카테타가 들어가서 거기다 네. 약물을 뿌려준다. 네. 지금 이제 보니까는 뭐 당일 시술 일상생활 가능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네요. 그렇죠. 이게 뭐 국소 마취 바늘 들어가는 자리 피부만 마취를 하고 시술 시간도 뭐 비교적 짧아서 20분 이내에 다 끝나기 때문에 뭐 수혈을 당연히 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신경 주사보다 좀 더 세게 맞는 치료이기 때문에
뭐 당일 시술하고 당일 다 하던 거 다 가능한 거죠. 아, 하던 일상생활 네. 복귀가 가능하다. 그럼 이제 또 다른 비수술적인 거 어떤 거 있을까요? 요거 갖고 이제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풍선 감압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공격적으로 신경이 좁아진 부위에 좀 관이 들어가는 거는 똑같은데 관이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아. 그 안에 풍선이 내재돼 있고 그 안에다가 그 소금물 셀라인으로 팽창을 시켜서 풍선처럼 부풀리는 거죠. 그래서 네. 신경 좁아진 부분을 좀 넓혀주는 거죠. 근데 환자들이 이해를 잘못하는 게 풍선이 들어가서 넓혀준다고 그러니까 좁아진 디스크 주저앉은 걸 넓히는 건 아니고 신경 통로 안에서 연부조직, 인대나 눌러붙은 조직들을 띄워주는 역할을 풍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눌러서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더 이상 누르지 않도록 풍선이 자꾸 이제 눌러붙어 있는 걸 띄워서 공간을 확보해 주는 거죠. 아. 인대 같은 게 자꾸 이제 밀고 들어오는 걸 인대 같은 거는 풍선으로 넓혀트릴 수 있으니까 그런 거로 좁아진 부분을 넓혀주는 게 풍선 확장술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막의 신경 감압술이 조금 더 간단한 방법 그리고 이걸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이제 척추관 풍선 확장술을 행한다라고 하셨는데 네.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네. 또 뭐 수술이 조금 싫더라도 또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떤 분들이실까요? 환자분 증상들이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을 뭐 비수술 치료를 이것저것 시도를 해도 통증이 조절이 안 되거나 일상생활에 많이 힘들거나 그다음에 운동마비가 오거나 척추 환자들 중에서 제일 급한 게 이제 마미증후군이라고 해서 대소변 기능이 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증상 때는 수술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통증이 심하고 지금 증상이 뭐 수술이 필요로 하는 분들은 사실 수술을 하셔야 된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수술이라고 하니까는 그냥 기피하는 분들 많으셔서 네. 그 수술에 대해서 네. 보통 일반 분들이 가지고 계신 오해와 진실을 한번 좀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네. 거 있을까요? 그 사람들이 무조건 수술은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무조건 안 하고 그냥 버티면 좋아진다. 근데 수술 한 사람과 수술 안 한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5년 뒤는 비슷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5년 동안 내가 이 통증을 안고 가는 만큼 불편하지 않으면 하는 거고 5년간 내가 참기 불편하다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물리치료나 운동하면 좋아진다고 하는데 병이 아주 심하다고 그러면 물리치료를 해도 운동을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다음에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도 계속 아프다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척추 수술은 사실 망가지고 신경을 압박하는 부분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남는 거죠. 우리가 척추 수술에서 뼈를 깎았는데 뼈를 깎고 나면 허리는 당연히 약한 부분이 생기는 거고 디스크가 없어졌는데 다시 안 만들어지니까 그거를 본인이 노력해서 근육을 강화해야 원래 건강한 자기 척추의 몸에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술이 해줄 수 있는 부분이 3분의 1이라면 환자가 하고 나서도 재활을 하거나 그런 것들이 3분의 1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나서도 근육 강화나 이런 거는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의사가 수술은 해줄 수 있지만 근육을 키워줄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술이 끝이 아니고 척추 치료의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수술이 끝났으면 의사가 할 건 끝났고 이제 환자 본인이 해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환자의 통증을 해결하는 부분에 있어서 둘이서 의사와 환자가 협업을 해야지 누구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수술을 하고 나면 또 수술을 해야 된다더라, 또 해야 된다더라,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결국에는 그 뒤에 이제 내가 근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관리가 조금 부족했다라고 그렇죠. 볼 수도 있겠네요. 애 낳고 나서 산후조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수술 후 조리도 척추는 반드시 따라가야 할
그 필수입니다. 이렇게 들어보니까 굉장히 그 근력을 강화시키는 그 추후에 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 협착증 환자들 가운데서 척추 수술을 받게 되는 그 빈도가 좀 어느 정도나 될까 궁금한데 어느 정도 퍼센테이지 정도 될까요? 그 뭐 디스크나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수술하는 경우는 보통 한 10%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조기에 진단을 받으면 10%가 안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는 게 병을 키우는 것보다는 조기에 치료를 함으로써 그리고 근육 강화를 열심히 함으로써 그 수술을 늦춘든지 아니면 수술할 일을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시겠고요. 그리고 무조건 수술을 피하다 보면 점점 더 시기가 늦어져서 작게 할 거를 크게 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하여튼 문제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해결하려고 들지 말고 전문가의 판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는 뭐 노년의 삶뿐만 아니라 정말 그 인생의 전반적으로 나의 하루의 생활을 위협하는 그 허리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을 보시면서 내가 허리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다리 발까지 해서 쭉 뭐 이렇게 아프시다든지 혹시 허리에 내가 협착증이나 디스크 둘 중에 어떤 걸까 뭐 궁금하시다든지 수술을 하셨는데도 그 뒤 아프시다든지 사실 굉장히 다양한 통증들이 좀 따라오는데 궁금한 부분 바로바로 풀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병규 원장님께서 상담을 바로 진행을 해주시니까요. 저희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건강상식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이고요. 방송 중 알려드리는 정보만을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지 말아야 하며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